하진 용접은 보통은 우리가 용접 절차 시방서 WPS에 잘 나오는 스펙이 아닙니다. 발전 설비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덕트나 이런 얇은 박판 있죠? 이런 용접을 있을 때 하진 용접이 이 PQR을 통해서 WPS 승인을 받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중력 때문에 센 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진 용접까지 내렸을 때는 조금 더 반대 각도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나중에 기존에 이런 영상상 보여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이 하진 용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하진 용접이 무엇이냐? 하진 용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진 용접이라 하면 보통은 용접을 우리가 일반 용접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용접하는 것을 상진이라고 합니다. 상진. 근데 이걸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용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하진 용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진 용접은 보통은 우리가 용접 절차 시방서 WPS에 나오는 스펙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예전에 발전소에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발전소에 우리 배관 용접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데 발전 설비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덕트나 이런 얇은 박판 있죠? 이 박판 같은 데 보면 이 박판은 굉장히 얇다 보니까 우리 CO2 용접이나 뭐 솔리드 용접 이런 용접을 있을 때 하진 용접이 이 PQR을 통해서 WPS 승인을 받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 뭐 하진 용접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간혹 가다가 하진 용접이 WPS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하진 용접의 그러면 이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진 용접의 장점은 우선에 하진 용접은 변형을 잡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접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용접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장 용접 기준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용접의 순서가 다양하게 나눠 대칭법 무슨 뭐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현장 용접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용접 빌드업법이나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상진 용접만 하게 될 경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하진 용접을 함으로써 이 변형을 잡을 때 용접 순서를 바꾸는 요령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진 용접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대형강 같은 경우를 용접할 때 갭이 수축을 미리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강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20인치나 스테인리스 뭐 24인치 이런 거 큰 대형강을 용접할 때 하진 용접을 통해서 갭이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을 할 때 7mm, 8mm를 기준으로 용접을 하면 위에 정상적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갭이 수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갭이 3mm, 4mm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는 가정했을 때 그럼 위에 가면 용접 갭이 더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그런 불확실성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진 용접을 통해서 이 아래보기 하진 용접을 통해서 미리 수축될 부분을 먼저 용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처럼 하진 용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진 용접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갭이 넓을 때 속도 실제로 CO2 용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O2 용접 같은 거 해보시면 우리 넓은 갭이 있을 때 대부분 바닥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구멍을 메꾼 뒤에 용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필렛 용접을 할 때. 근데 하진 용접이 있으면 하진 용접을 해서 한번 내려가지고 구멍을 메꾼 뒤에 버티칼 용접을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티그 용접도 마찬가지. 티그 용접도 넓은 갭 용접을 할 때 기존의 좁은 갭보다 넓은 갭 용접을 할 때 정상적인 상진 용접보다 하진으로 이렇게 내려서 용접을 하는 게 조금 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한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진 용접의 장점은 이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자세에서 용접을 하는 우리 필드 용접사의 특성상 이 불안정한 자세와 불안정한 요소를 하진 용접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되는 게 이제 하진 용접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하진용접의 장점을 알아봤으면 우리가 단점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점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하진용접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하진용접 자체가 이 중력에 의해서 센 물이, 점성이 있는 센 물이 흘러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모재부의 아레스라나 이런 루트부가 녹지 않고 흘러내려서 덮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품질 검사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러 패스, 뭐 핫패스 등 용접의 중간에 속도, 니꾸나 이런 용접을 할 때, 속사를 채우는 용접을 할 때, 사실 우리 용접은 속사를 얼마나 빨리 채우냐에 따라서 용접 속도가 뭐 필드 용접 같은 경우는 평가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런 하진 용접 같은 경우는 센 물이 생각보다 좀 덜 차기 때문에 용접 속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진 용접에 이 요령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진 용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용접하는 이 토치가 있으면, 제가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용접 토치 각도가 정상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상진으로 하면 이렇게 그냥 토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진 용접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내리는데, 그럼 반대로 내리게 되면 토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중력 때문에 센 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진 용접까지 내렸을 때는 조금 더 반대 각도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나중에 기존 이론 영상상 보여드릴 건데, 와이어는 위에서 밑으로, 하진 용접 같은 경우 실제로 하진 용접은 위에서 밑에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하진이 아니거든요. 요 구간이 하진으로 보는데, 하진 용접할 때 진행 방향대로 토치의 각도를 눕혀서 내리게 되면 센물이 더 흘러내리기 때문에 와이를 위에서 집어넣고 토치 각도는 오히려 반대로, 정면에서 반대로 녹여서 녹일 경우 품질 검사 뭐 있는 제품상 훨씬 더 유리하다. 요게 뭐 100%의 요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러 패스나 니꾸나 이런 부분에서는 토치와 이제 90도 각도에서 용접을 해주시는 거죠. 하진 용접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밀어도 상관없지만, 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하진 용접을 할 때 반대의 각도를 주는 게 좋고, 이제 필러 패스나 이런 이제 캐패스 이런 거 용접할 때는 최소한의 90도 각도를 유지해 주는 게 이 하진 용접을 하는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용접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또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popping off, singing straight, never stopped, never changed. All the squad here to play and I've got something to say, yeah.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ped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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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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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I'm through passing time, I choose stacking d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I move passing by,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ped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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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eah.
a.m. and I'm up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I'm through passing time, I choose stacking d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I move passing by.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pause,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d tall, never cap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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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